조쌤, 데이트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 화면으로도 볼 건데요. 그 전에 더 궁금한 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셨는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되게 어려운 일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성교육을 해야겠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장애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아, 그들에게 맞게끔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맞춤형으로 성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을 이제 해봤고요. 근데 성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폭력 관련된 일이 또 발생을 하는 아, 거예요. 그런 성폭력 사례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신 네. 거군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네.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겠다.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교육과 상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교육도 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을 하니까 이런 성 문제나 성폭력 관련된 피해가 좀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이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그 그런 일이 비중이 안 생기길 줄어들겠다. 바라는 마음으로 피터져라 이제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아, 줄어들지 않았다는 줄어들지 거예요. 않고 계속되는 거여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는 또 그래. 다른 상담 과정 교육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지만 제가 느낀 거는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네, 그거는 발달장애인이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외롭고 자기도 친구나 가족들, 언니, 오빠들이 만나고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 혼자 가족들하고만 지내고 있는데, 사랑받고 싶고, 맨날 보는 TV나 영화처럼, 친밀한 관계,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외로운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랑받고 하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판이 없죠. 장이 없는 네, 장도 거였어요.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그들이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호의에 너무 쉽게 이렇게 마음이 혹해서 가는 거를 발견했고, 그래서 네.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피해야 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성폭력 상담을, 피해자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교육을 받아서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고 싶고, 저도 싫어요. 근데 외로워요. 선생님, 저도 누구한테 그래요. 사랑받고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지만 네,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제가 안전을 지켜주려는 보호자의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사람,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이들의 욕구인 이성교제를 가지고, 그들이, 성에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사자에게 성을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부정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목적으로 시작된 거죠. 아, 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데이트 프로그램. 두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궁금해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 이게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론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1년에 한두 번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이 접근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 그래요. 실제 삶이거든요. 네. 실제 연애하는 거, 남자친구 생기게 된 거, 이런 거 연애를 원하잖아요. 원하죠. 네. 네. 그래서 이론 플러스 네. 실습, 실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함께 들어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교육을 대부분 발달장애 당사자에게만 교육을 해요. 네. 근데 발달장애 특성상 보호자의 지도와 네. 보호자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장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보호자 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성을 이렇게 하고 안내만 하는 것이 다 성적인 욕구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도록 성적 에너지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스킨십 욕구가 있잖아요. 네. 스킨십으로도 성적인 욕구가 해결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하면서 짝피구로 하면서 허리를 잡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포크댄스를 하면서 손을 잡죠. 아. 근데 사회적 상황에서 갑자기 좋다고 손잡거나 허리 만지면은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게임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만지는 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범위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실제로 스킨십하고 앉아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그렇게 딱 가르쳐주는 딱 네네. 그대로만 네.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럴 것 같아서요. 네. 역시 자폐 어머니이셔가지고 너무 잘 아는데 네. 어느 정도의 수위를 조절하는 네네. 것이 참 힘든 것들이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스킨십에 대한 교육도 같이 갑니다. 네. 어떤 성교육 교재에도 스킨십을 자기가 원하는 선에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자세히 나와 있는 네. 교육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킨십도 내가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다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네.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자기 생각해보고 파트너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만 허용하겠다 자기로 의사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게 함께 교육 안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직접 네네. 조쌤이 어떻게 데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데이트 코칭 하고 계신 그런 지금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와, 정말 생생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날 진행하신 거예요? 네. 자기가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네.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아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를 자기가 알아야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네. 맞선을 본다거나 소개팅을 한다거나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럼요. 지금 보니까 종이에다가 직접 네. 적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여자에게 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아요. 우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적고 그걸 보고 한번 연습해본 후에 실제 상대에게 얘기하는 거를 하려고 미리 이제 워크시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다들 상기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네네.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가 봐요. 네, 이 자체가 지금 행복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것 자체도 네. 이게 원래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데이트하기에 앞서 남성에게 여성에게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네. 되게 행복하게 모든 과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설레이는 거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요. 이렇게 다 적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니까 커플끼리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이제 자신을 알았으니까 네. 데이트를 시작하려면은 데이트 신청을 해야겠죠. 네. 이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은 데이트 신청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면 바로 사귄다. 네, 그리고 결혼한다. 난감하네요. 네, 그래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호감 표현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야지 상대가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거 호감 표현하고 있는 네, 장면인가요? 네, 호감 표현하는 방법도 먼저 설명해주고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거? 거절하는 거를 몰라요. 거절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생에 한두 번 오는 이런 누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기회를 거절하는 걸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래, 아마 지금 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네,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성폭력 예방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만나자고 시간 내서 같이 보자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 이상형과 맞고 호감이 가면 그때 허락을 하고 수락하는 거지 네. 안 할 수도 있다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네. 다들 지금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지금 배우는 시간인가요? 네. 중요한 거는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거절받는 것도 일생에 처음 받는 경험인데 충격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반응하고 세련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친구는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거절받았다고 밥도 안 먹고 이불 집어 쓰고 며칠씩 울기도 해요. 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아, 정말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네요. 네, 미리. 거절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본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자꾸 경험해야지만 그 슬픔이 줄어들거든요. 와. 서바이벌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존하기 위해서, 이 데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될까? 내가 깨끗이 씻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볼 수도 있고 일단 데이트를 선택하고 수락하고 거절할 수 있다. 내가 거절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게 정말 이들에게는 일생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네.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게 바로 곧 효과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한 세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고 네, 너무너무 이렇게 이들도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된다면 좋은 관계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너무 제가 왠지 뿌듯함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이렇게 커플로 딱 만들어주신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엄마도 궁금할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네. 어떻게 진행하세요? 일생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왜 헤어져? 네,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도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애 관계는 죽을 때까지 가는 네버엔딩이 아니라 언제든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네. 서로가 안 맞거나 네. 한 사람 마음이 식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네. 중간에 그냥 연락 없이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면서 좋았던 것도 얘기하고 근데 어떤 자기 마음이 변화가 돼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정말 구조화 시켜주셔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네. 비용 산출하는 데이트 비용 연습도 하고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너가 내 밥값은 또 네가 내고 뭐 영화를 보면 영화값도 내가 내고 네가 그럼 내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밥값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에 네. 대한 이해를 할까? 그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반드시 데이트 비용이 들어간다. 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번갈아가면서 내는 거다. 이런 교육도 네, 꼭 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밥을 먹으면 돈을 내기가 싫어서 나는 밥을 안 먹어. 너 혼자 먹어. 그럴 수 있어요. 난 다이어트. 음식이 나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거를 자기가 다 갖다 먹어요. 돈은 안 내고. 뭐 이런 경우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꼭 준비해서 데이트하기 전에 어디 갈지 식당을 어디 갈지 정해야 되고 데이트 비용도 준비해야 되고 네. 어디서 만날지도 연락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카톡 주고받는 것도 네, 배우나요? 그것도 그래서 배우기도 해요. 이모티콘 뭐 이런 거 보내야 네, 된다 네, 이런 네, 것도 가르치시고요? 네.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네. 걸 모르기 때문에 데이트만 한다고 혼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극장에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알려주셔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데이트의 소소한 예절을 네. 하나하나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커피숍 데이트만 연습을 하겠지만 네. 데이트 프로그램 할 때는 식당에서의 데이트를 예절을 미리 교육을 해주시고 실제로 역할극을 연습을 해본 후에 실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먹었을 때 보이는 특징이 또 있어요. 돌발 행동들 분명히 있죠. 네, 그걸 한 1대1로 코칭을 해주시고 갔다 와서 그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게 데이트 코치의 역할인 거고 놀이동산 데이트가 대부분 있어요. 네. 놀이동산은 실제로 갈기 전에 데이트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놀이동산 비용이 막 3만 얼마가 들고 롯데월드가 있고 에버랜드가 있고 위치는 서로의 중간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네. 실제 가서 돈을 얼마 내고 놀이동산에서 뭘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론으로 와, 그걸 먼저 한 후에 굉장히 네, 디테일해요. 네, 연습을 미리 해본 후에 그리고 나서 실제 놀이동산 데이트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한두 군데가 데이트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곳을 다 실습해보고 최소한 20가지 정도 데이트는 해봐야지 그거를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본인이 둘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듣는데 되게 재밌겠다. 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저도 재밌죠. 하고 싶어지는 어떤. 네, 제가 이 프로그램 할 때 선생님들이 본인들도 데이트 못하고 있으니까 시켜달라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발달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동 어렸을 때부터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뭣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청소년들도 데이트 폭력 문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같이 가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게 사실 발달장애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동, 청소년, 또 비장애인, 청년, 성인들도 데이트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요. 생애 주기별로 사실상. 네, 사실 필요하고 네, 노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별하시고 네, 혼자 계신 분들 네, 성적으로 욕구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 데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또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은 모든 전 연령대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발달장애인에겐 더 필요하고요. 발달장애인도 교육을 통해서 이성교제도 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프로그램 했을 때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성태도 그리고 자존감 향상. 그래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 기술 같이 향상되고요. 정말 의외로 제가 생각지 못했던 효과들은 그래요. 의사소통 기술이 되게 좋아요. 말을 잘하시고 어머니들이 얘가 똑똑해졌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라고 해요. 자기 표현력이 향상이 되고요. 에이. 그들이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돼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성,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네, 알려주는 기관이 아직 국가에서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요. 16년이 아직도. 지난 후, 이 네, 후에도. 네. 네. 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권리 충분히 있고요. 교육받을 권리도 있고 그렇게 교육이 받지 않았을 때 위험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차원에서 사회가 네, 네, 또 많은 기관에서 그들의 이성교제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가가 책임져 주신다면 네, 뭐 완전히 정말 땡큐한 일인 건 거예요. 네. 그죠?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발달장애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도 사랑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저 키 큰 남자를 만나서 만나서 사귀고 싶고 또 남자친구 생기면 저 어디 놀이동산이랑 영화관, 수족관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자가 혼자 늦게까지 다니면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또 위험한데 못 가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공정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 생기면 꼭 친구를 잘 챙겨주고 항상 잘 배려해주는 친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데이트 코칭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